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3인 성호입니다.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방해할 것입니다. 논의고부장이 1억 4천만 원 줬다고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거 말씀해주실 생각 없으신가요? 5개월 만에 석방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방어권을 보장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전한 감옥인지 뭐라고 합니까? 재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진상 전 실장, 이재명 대표의 뭐 최측근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정진상 씨가 구속이 됐다가 보석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죠. 외부에, 밖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픽 좀 한번 보시죠. 정진상 씨가, 정진상 전 실장이 재판부에 무언가를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핵심은 이겁니다. 정진상 저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좀 만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겁니다. 좌측에 보시면 정진상 전 실장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재판부가 저러한 조건들을 걸었죠. 근데 정진상 전 실장 측에서는 아니 말이죠. 이재명 대표는 공동 피고인인데 사건 관계인이라서 정진상 내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방어권을 제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진상 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이죠. 장현주 변호사님, 정진상 전 실장의 저 요구는 합당한 요구입니까? 일단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는 뭐 요구할 수는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재판 과정에서 이제 검찰에서도 이 보석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가 뭐 정진상 전 실장에게 뭐 잘 이행하고 있냐라고 물어보고 정진상 실장이 네, 잘 보석 조건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 피고인과는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재판부는 당연히 이 보석 조건이라는 것은 당연 증거인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 증거인멸 우려와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을 놓고 두 가지를 형량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바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고요. 네. 아마 다음 재판 정도에 중재를 해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사실 보석 조건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도 중요하겠지만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라도 뭐 대장동 사건의 관련인들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만나지 못하게 하는 조건을 유지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입니다. 예. 근데 최소영 평론가 네. 보시기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당장에 정진상 전 실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외부에서 만나게 해달라는 저 요청은 딱 제일 먼저 드는 우려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이 만나서 뭔가 은밀하게 입이라도 좀 맞추면 어떡할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인데 최수영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진상 당시 이제 성남시장 당시 정책비서관이었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에게 올라가는 모든 결제를 사전에 스크린했던 사람이고 사전 결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의 거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봐야죠. 사실 유동규 씨는 핵심이라고 해봐야 사실 시행했던 그런 그런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실제로 대장동 사건의 모든 어떤 진실 여부와 이 어떤 그 말하자면 유무죄 여부에 대해서 정진상 지금 전 실장만큼 정말 그 잘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분이 그러면 거의 지금 뭐 6개월 가까이 복역하다 나와가지고 네. 가장 먼저 좀 뵙고 싶은 사람이 이재명 대표 이재명 만나게 해달라. 만나게 해달라. 이거는 뭔가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재판부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렇게 제한을 두고 이렇게 보석을 허가한 건데 이재명 그 대표를 만나게 해달라고 한다면 가장 핵심적인 그 지금 말하자면 관련자들끼리 만나는 건데 네. 그럼 여기서 어떤 이야기 나오는 건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알 수 없죠.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재판에 이게 끼칠 영향 같은 걸 고려한다 그러면은 재판부로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라 봐서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판단은 이제 재판부가 하겠지만 저는 이거는 매우 상식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저는 정진상 실장이 이런 요구를 했을 때 올 수 있는 정치적 파장, 사회적인 어떤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안 했을까 근데 아니면은 무슨 또 다급한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 두 가지 측면이 아니면은 전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진상 전 실장 얘기를 오랜만에 했네요.